안녕하세요. 러브쉐어의 평생 찬양 이평찬. 안녕하세요. 러브쉐어 힐링 찬양 나경화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어우, 눈부셔. 야, 오늘 왜 이렇게 화사하게? 어우, 무슨 좋은 일이 있나 봐요? 아, 목사님, 오늘 네. 귀한 분이 오신다 그래서요. 이쁜 색깔로 입고 왔는데, 목사님 연락 안 드렸는데, 목사님 똑같이 이렇게 멋있는 보호타이 하고 오셨네요. 야, 이렇게 서로 네.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니까 네. 참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맞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요. 네. 아주 낮고 낮은 그런 오지를 찾아다니시면서 그래요? 섬기는 귀한 우리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네. 목사님, 마더 테레사 아시죠? 그럼요. 지금 현재 마더 테레사라고 불리는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네. 바로 마더 테레사. 네, 맞습니다. 야, 우리가 그분을 직접 못 뵀는데 네. 오늘 이분을 통해서 동일한 감동을 받겠네요. 네. 네, 여러분 열방교회 최민아 목사님을 모십니다. 어느 날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목회자의 소명을 받아들이고 열방을 향해 구제하며 선교하는 최민아 목사님. 죽어가는 영혼을 품에 안고 눈물 흘려 기도하며 마더 테레사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배워야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선교지에 학교를 세워 더 큰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소망하는 최민아 목사님,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목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현재 우리나라에서 흔하지 않는 365 돌파기도 로 유명한 그런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네. 또 축사 사역과 치유 사역을 강력하게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이 그렇다면 언제 예수님을 만나셔서 이런 강한 성령의 은사 사역과 많은 선교를 감당하게 되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제가 2004년도에 사실 제일 처음 그 교회를 나갔었어요. 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교회 다니면서 또 다니다가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또 시험으로 인해서 교회를 그만두고 시험도 봤어요? 교회에서? 예, 예. 제가 네. 또 연약하다 보니까 네. 확실하게 제가 하나님 만난 거는 네. 2010년도 2월 18일 날 제가 미국으로 친정에 가게 됐어요. 네, 갔더니 거기 부흥집회가 있어가지고 3월 1, 2, 3, 4 네. 부흥집회 행복한 사람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에 제가 우리 언니 동생이랑 같이 참석하게 됐습니다. 네. 제일 첫날에는 가니까 막 손 들고 울고 너무 막 그분들 뜨겁게 하니까 저는 또 옛날에 교회 다녔지만 그런 걸 못 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 잘못된 곳이 아닌지 집에 가고 싶어도 네.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다시 저기나 뉴욕에서 예, 뉴욕에서 3시간 반 차를 타고 네. 거기 갔는데 다시 올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제가 3박 4일 동안 제가 어떻게 하나 못하고. 그냥 꼼짝 못하고 있어야 되겠다는 할렐루야. 그러다가 예, 그게 은혜였습니다. 예. 그러다 제가 3월 2일 날 2일 날에 쇠속식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세족 예. 네. 그래서 다 발을 다 쇠시대라 머리나 발 담그고 있는데 그 봉사하시는 분들이 다 와서 다 발을 다 이렇게 만지면서 그분들 기도하시더라고요. 그 저한테 누가 오셨냐? 그분이 미식한 중앙감리교회 임영순 사모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저를 발을 만지면서 기도를 하시면서 그렇게 많이 울시더라고요. 그때 당시 제가 그분 보면서 저는 지금까지 뭐 하다 왔느냐? 내가 도대체 누구냐? 그거를 막 생각하면서 얼마나 저도 눈물 나는지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예. 프로그램 끝나고 한 분 한 분 다 봉사단체하고 이렇게 허구 인사를 하는데 우리 언니한테 와서는 아무런 감각이 없었고 우리 동생한테 와서 제가 허구 인사하려다가 제가 딱 쓰러진 겁니다. 쓰러졌어요? 예, 그거 지금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은 성령의 넘어짐이죠. 네. 또 보통 말하는 건 뭐 입신 임신한데 제가 그렇게 그때 당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네. 그 뒤로 제가 그 찬양도 너무너무 갈급하고 그분들이 기도하는 모습 지금 놓고 보면 방언 기도죠. 네.
그 방언 기도도 제가 얼마나 갈급한지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들 목사님한테 저렇게 기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근데 그 목사님 하는 얘기가 지금까지 다 남들은 지금까지 한 것을 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 너는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두 손 들고 그냥 회개의 기도를 많이 하라더라고요. 네. 그래서 남들이 다 찬양할 때 저는 두 손 들고 근데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니까 부끄러운 것도 모르겠고 네. 서서 두 손 들고 기도하려 하면은 그냥 눈물이 하염없이 나는 거예요. 그냥 진짜 나 같은 죄인 이거지요. 그때 네. 그 마음 기도를 못해서 막 눈물 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그룹 모임이 있어요. 그룹 모임. 네. 그룹 모임이 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저보고 기도 제목 내놓으니까 제가 저렇게 기도하는 거를 제가 한번 받고 싶다. 방언 기도죠.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들 저를 놓고 막 기도하는데 그때 당시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저에게 임하셔서 저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풀어줬던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제가 우리 동생 산정에서 3박 4일 끝났으니까 네. 동생 집에 와서 제가 방언 기도를 같이 하자고 하니까 제가 하려고 하니까 산정에서 그렇게 잘 됐는데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이 동생 앞에서 이 뭐 창피입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아 교회 좀 데려달라 했더니 1시간 40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3월 6일 날에 다시 2월 18일부터 5월 10일까지 왕복 비행편 끊고 갔는데 제가 기도하려고 네. 구경도 안 하고 바로 그냥 한국에 그냥 3월 6일 날 다시 돌아왔어요. 그때부터 제가 그냥 새벽마다 제가 4시면 일어나가지고 그냥 교회 나가는 겁니다. 문을 안 열면 바깥에서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차에 앉아서 기다리면 기도가 안 나오고 진짜 한 달 반 동안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너무너무 죄인 같고 정말 완전히 제가 완전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한 달 반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다니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한 목사님을 만나게 했어요. 네. 목사님을 저는 그때 막 전도를 막 이렇게 하는데 네. 사모님이 저보고 평범한 평신도 아닌 것 같은데 저보고 기도원에 가자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도원 어디입니까? 충주 가자고 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갔습니다. 그 사모님 같이. 근데 그 기도원장이 저보고 3일 금식하라더라고요. 아, 3일. 3일 금식하면 네. 새로운 길이 열린다고요. 제대로 이제 훈련이 시작됐네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아니 원장님이 기도원이 어디입니까? 대구를 하더라고요. 제가 일하다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온전한 몸을 바친 게 아닌데 기도원 가겠습니다. 네. 그 대구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원장님도 저보고 신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을. 아, 예. 아,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저는 신앙 꿈에도 생각 못했죠. 제가 남편한테 전화했습니다. 네. 당신 제가 지금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는데 원장님이 신학교로 가라는데 어떻게 생각하니까 우리 남편은 학을 바짝 뜨는 겁니다. 20대 신학 졸업하고 다 지금 앉아 놀고 있는데 네. 지금 뭐 하냐고 정신 바짝 차리라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고 저도 그래요. 정신 네. 바짝 차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건 아닌갑다 아닌갑다 싶어가지고 했는데 세상에 지 몸이 저는 그토록 아픈 거 처음 느꼈습니다. 뼈마디마다 아픈 거. 아이고.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도저히 네. 새벽기도 그렇게 열심히 갔는데 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오늘 새벽기도 좀 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간신히 몸을 끌고 가다시피 교회 갔는데 그래서 제가 새벽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신학교 가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게 원하시면은 저한테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시든지 안 그러면 저를 보여주시든지 네. 안 그러면 꿈에 알려주시든지 네. 하나님 저에게 직접 알려주세요. 네. 그럼 제가 순종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저는 제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와서 새벽에 제가 잘 수가 없더라고요. 네. 계속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새벽기도 갔다 말씀 훈련시키고 이렇게 해서 자지 않고 그냥 새벽에 그냥 계속 일어나서 온 하루 동안 자지 않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새벽기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와서는 새벽에 조금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나님께 말씀드렸죠. 하나님 제가 5분 잠깐 자고 일어나겠습니다. 동행이 네. 애교 있게 동행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다 엎드렸는데 네. 제가 샵에서 이렇게 잠깐 엎드리고 우리 남편은 지금 3층에 계시고 저는 2층에서 이렇게 엎드려 잠깐 있었는데 그 시간이 한 2시간 된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를 꿈에 잠깐 네. 보여주는데 네. 많은
많은 분들이 성경책 다 들고 있더라. 새까만 성경책 다 들고 있어요. 네. 그때 지금 보건소 갔는데. 그렇군요. 어제 그래서 보건소 소장님 어느 분이십니까? 네. 저는 지금 한 명 전도하기 너무 힘든데 이 많은 분들을 어떻게 다 전도했습니까? 네. 근데 그분이 들어보더니 지금까지 배운 거 다 내려놓으라더라고요. 네. 이 공부만 하면 1등 한다는 겁니다. 아. 그래, 그것 때문에 저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하얀 구름인데 제가 지금 샹 올라갔는데 갑자기 문소리 덜커덩 나기에 보니까 우리 남편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그냥 일어나자마자 당신 당은 가야 돼. 그때 남편이 예. 가만히 있어요. 대답도 안 하고. 네. 나는 가야 된다니까 이렇게 또 가만히 있어요. 내가 살아서 당신 옆에 있는 게 낫지 않냐고. 나도 가야 된다고 했더니 네. 어디를 가야 되는가 물어보더라. 나 신학교 가야 된다. 어머. 생각할 여지도 없고 예. 그 막 하나님께서 막 밀어붙이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남편이 가만히 보더니 너무 확신에 차 있으니까 네. 대답을 하지 않으면 지금 혹시 잘못될 것 같아서 네가 그렇게 원하면 한번 가라더라. 그래서 그때 다 결단하고 그날 제가 결단해가지고 네. 네. 9월 달부터 제가 신학교 가야 된 거예요. 그러셨군요. 네. 우리 목사님은 어느 나라에 어떻게 사역을 하고 계신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아, 2018년도에 제가 그 베트남에 선교 가서 네. 그분들 전도를 하면서 또 했던 적이 있고요. 제가 금년에 5월 달에는 제가 필리핀에 네. 밥봉사 밥 퍼주는 그런 봉사를 밥퍼를 제가 밥 먹이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 선교를 했고 2023년도 작년이죠. 네. 네. 작년에 제가 3월 달에 아프리카를 갔었어요. 예. 아프리카 가서 거기 신학생들한테 영의 세계는 실체라는 것을 제가 3일 강의하고 마지막 날에는 그 세신자 네. 초청잔치 집회를 하고 그 과정에 제가 순탄하진 네. 않았습니다. 네. 그렇게 가다 보니까 네. 가서 우리가 지금 학교를 부코바 그 신학교로 갔는데 거기 가서 기도를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서 네. 우리가 좀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데 거기가 좀 이렇게 좀 상대 쪽에서 이렇게 맞고 네.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 이슬람 뭐 그런 교도들인가요? 아니면 왜 막죠? 막을 이유 뭐? 여러 가지 그거 상황에서 정치 상황도 있고. 그래서 제가 네. 새벽에 한 11시쯤에 돼서 우리가 누웠는데 한 12시 반, 네. 1시 반 정도 잠깐 제가 눈 붙이고 일어나서 1시가 한 40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간 거 집사님 같이 밖에 나가서 기도하자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정말 이거는 제가 갈 수만 있으면은 네. 다시 한국으로 왔어야 되는 그런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정말 치열한 전이 정말 더 이상 거기서 사역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네. 그 상황 부딪혔어요. 선교를 가셨는데. 예, 선교를 네. 갔는데. 현지에서. 아, 네. 그 나라가 아까 아프리카 부코바였죠. 탄자니아. 탄자니아. 예. 나라 이름은 탄자니아의 네. 부코바지요. 예예예. 예, 예. 예. 아주 정말 저는 제가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차만 있었으면은 제가 막 다시 돌아와야 될 그런 상황. 어떻게 제가 더 진행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우리 목사님 처음에 예수님 만나셨을 때도 내가 차비만 있고 내가 갈 수만 있으면 영어만 할 수 있으면 돌아가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상황이 돼버렸네. 차만 있으면 그냥 네, 나올 뻔 네, 네. 갈 수만 있으면 오셨을 텐데.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게 왜 발을 딱 묶어 놓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정말 살아계시 우리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냥 밤중에 나서서 네. 그 움직이지 않고 한쪽만 바라보면서 네.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이 사역을 위해서 정말 제가 금식하면서 준비했었거든요. 네. 어떻게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텐데 이렇게 갔는데 도중에 지금 이런 일이 생기니 한 곳만 바라보고 하염없이 그냥 제가 그냥 묵상기도지 묵상기도 네. 그때 새벽에 하면 6시 넘긴 했어요. 새벽에 6시 넘었는데 그때가 제가 서 있었죠. 근데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네. 지금 부코바고 초등학교죠. 그런 아이들이 이 뒤로 막 지나가면서 소리가 쨍쨍쨍쨍 나길래 성령께서 강력하게 저기 임하셔서 네. 저 아이들 가서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끝나고 제가 기숙사 들어와가지고 네.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죠. 이 주변에 초등학교 있냐고 물어봤어요. 네. 근데
잘 모르시겠다고 먼저 말씀하시길래 처음에는 중학교를 갔는데 제가 성령께서 그 보여준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아닙니다. 그 다시 한번 물어봤더니 그 부코바 그 현재 그 신학교 그 옆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계시는 거예요. 예. 그분 통해서 그 학교를 갔는데 예. 정말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곳이에요. 예. 하숙하니까 어린 아이들이 정말 어린 아이들이 줄이 쫙 서가지고 저희가 그 손 들면서 우리를 이렇게 환영하더라고요. 예. 근데 속이 뭉클했죠. 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학교를 어찌합니까? 이 학교 무너지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네. 그 감동을 주길래 제가 사역하고 와서 학교 놓고 기도했습니다. 네. 어린아이들이 정말 화장실도 없어요. 화장실도 없고 주방 보니까 너무너무 연약한 거예요. 네. 그래 아이들이 지금 아이들이 그 지금 점심 먹는 거가 풀물 같은 거 먹더라고요. 아, 풀떼기 죽? 예, 풀죽? 풀죽. 풀죽 먹는데 얼마나 그래서 열악해. 제가 또 애들도 많잖아요. 애들도 많더라고요. 목사님이 너무 그래서 제가 갔다 와서 생각이 나시니까 귀국해 와서 그 아이들 학교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네. 이번에 9월 10일 날에 일단은 주방하고 화장실 건축해라고 제가 저희들 이거 같이 협력해서 기도한 우리 동역자들이 좀 네. 많습니다. 그분들이 그 후원으로 인해서 그 학교를 먼저 우선 주방과 화장실을 네. 먼저 건축하자고 네. 지금 돈을 9월 10일 날에 우리가 지금 네. 후원했었습니다. 모금을 해서 예. 사실은 지금 구TV와 더불어서 네. 예, 그 학교의 주방시설, 화장실시설 네. 예, 가장 그걸 기본적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네. 그걸 지금 예, 추진하고 있는 예. 상황이죠. 예. 목사님 그러면은 그 이외에도 다른 선교를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목사님 또 다른 선교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탄자니아에 저희가 작년에 갔을 때 네. 탄자니아 교회를 네. 그 설립했고 그것도 우리가 코로나 때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기도하신 분들이 그 후원으로 네. 그 교회를 하나 설립했고요. 네. 2022년도에 또 누가 감동으로 이렇게 후원한 거 있어가지고 2022년도 우간다에 우간다 예 교테라 교회를 하나 설립했습니다. 우간다 저도 다녀왔죠. 네. 야, 그 아주 사람들이 많고 애들이 또 예. 그리고 열정이 얼마나 대단해요. 찬양하는데 예, 뭐 세 시간 이상 서가지고 그냥 예, 맞아요. 예. 찬양을 하고 또 헌금 드릴 때 예. 그분들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전부 줄 서서 나와서 예. 춤추면서 네, 그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그러니까.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 네. 그래요. 네. 우리 목사님 눈물로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가슴이 뭉클하고 선교하고 감동이 계신데 네. 참 이런 일들이 사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예. 도운 지가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아서 맞아요. 이제 돕는 네. 예, 그런 나라가 됐는데 복음의 빚진 나라가 이제는 복음의 빚된 나라가 되어서 그러게요. 네, 이제는 우리가 예. 선교하는 예. 그런 나라로 빛이 되었죠. 이런 일에 많은 성도님들이 예, 동참했으면 함께. 좋겠어요. 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사역하시는데 네. 함께 동역자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네. 그분들이 네. 예, 함께 동역하시는 그 이유가 있어요. 네. 우리 교회와 네. 우리 목사님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네, 있어요. 네. 한번 그분들을 만나볼까요? 네. 네. 아, 정말 목사란 섬김과 또 비전을 갖고 있을 때도 그 선교 활동에도 열정적으로 열방까지 나가서 하실 때 대단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은 아파트의 그 좋은 집을 팔고 6년 동안 지금 현재 재단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침 새벽과 저녁에 성경 통독과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고요. 거기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다 강도사님들과 목사님들이 와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들이 왜 여기 와서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할까 그 마음을 보면서 저도 많은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 저에게는
모범이 되고 진짜 아 저렇게 목사님처럼 저렇게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감동과 함께 그렇게 따라가고 있어요. 네. 아멘. 야 이분들이 참 네. 열정이 대단하네요. 네, 그죠? 네. 네. 열정이 대단하고 너무 아름다우세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목사님 정말 은혜가 되네요. 목사님이 동역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정말 사랑하는 우리 기도의 동역자, 우리 저기나 동역자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해 왔듯이 앞으로도 정말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힘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 깨달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시대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교회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도 교회를 헌신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이 모두 하늘나라의 큰 상금이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이런 마음을 모아서 네. 우리 함께 찬양 드려볼까 해요. 네 좋죠. 네. 아멘입니다. 아멘. 네. 네 어떤 찬양 좋아하세요?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아 그래요. 맑은 가락이 울려 오. 나네 평화 평화로다 우와, 지금 무반주로 이렇게 하는데 네, 네. 그러면 네. 그 찬양을 우리 동역자분들과 네. 함께 불러볼까요? 네 좋죠. 네, 네. 목사님, 오늘 간증을 듣고 많은 분들이 감동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두가 느꼈어요. 아멘. 앞으로의 비전과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또 함께 또 동역자분들 그리고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지금 가장 시급한 거는 지금 부코바 지금 그 학교를 건축하는 것이 가장 네. 시급한 겁니다. 정말 그 사역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그 학교를 보게 하시고 이거를 학교를 건축하는 것을 한 것이 제 개인의 어떤 생각이 아니고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학교를 짓고자 이거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곳을 함께 동역하는 분들은 자손들이 다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 만원, 이만원, 삼만원 어느 한 개인에게 있어서는 그거는 큰 돈이 아니지만 한 명 한 명 모으면은 큰 돈이 돼서 그 학교를 속히 함께 동참한다면은 건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함께 정말 이 동참해서 제가 정말 그 캐온 그 흑암 중에 그 보화를 네.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정말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장 기뻐하시고 정말 아버지 마음을 가장 즐겁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네. 교회 이름도 열방교회.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요. 오늘 지금 함께 하신 성도님들이 나도 저 일에 함께 동참하고 싶다 하는 그런 감동들이 오실 텐데요. 그죠? 네. 네. 예.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굿TV는 이제 우리 목사님도 지금 그 탄자니아에 네. 화장실하고 그다음에 주방 시설하는데 네. 굿TV로 입금해서 굿TV와 더불어 예.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그런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네. 굿TV 대표전화 네. 1588-5222 하나로 연락하시면 저희들이 자세히 안내해드리고 우리 최민아 목사님과 함께 네. 더불어서 동역할 수 있도록 네. 안내를 해드립니다. 나도 선교사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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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 함께 힘차게 외쳐볼까요? 네. 네. 모든 사람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나누며 살아요. 러브쇼.